네, 조금 전에 영상에서 네, 김경 씨에게 정말 리얼하게 맞는 모습도 보긴 했는데 어떠세요? 저기 앉아계신 분 중에서 누가 좀 연기하고 좀 괜찮으신가요? 네, 아, 사실 정말 신경 선배님이랑 저랑 그 씬을 찍으면서 옆에 보고 계셨지만 하루는 굉장히 길었습니다. 하루가 굉장히 길었고요. 그리고 또 아, 진짜 신경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이제 막 연기 집중하다 보니까 막 너무 다투는 씬에서 상처도 많이 나시고 저가 발도 밟고 막 이래가지고 피도 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사실 그 씬은 정말 고생도 너무 많이 했고 또 너무 길게 찍기도 했고 신혜 선배님은 저랑 다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씬이고요. 네,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저는 진심 고맙습니다. 제가 너무 미안했던 게 아까 한대 때리는 게 나는데 사실은 연속으로 리드미컬하게 때리라고 거기 대본에 되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연속으로 리드미컬하게 때렸는데 때리고 나서 때리는 중간에 핸드백이 다 날아갈 정도였었어요. 근데 희진 씨가 저를 보는데 순간 그 멍 있잖아요. 그러니까 카메라 딱 돌리는데 여기 해야 되는데 멍. 근데 이게 너무 리얼한 거예요. 맞아서 이게 아니고 멍한 그런 상태가. 그래서 눈물이 꽉 끓어서 멍한데 제가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. 그 뒤에 희진 씨가 이제 그 다음부터 막 거의 저희가 실제 치고받고 싸운 게 실제 저도 막 다리 막 다쳐서 피 천천히 흘리면서 둘이 치고받거든요. 총 6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살이 한 2kg를 빠졌더라고요. 예. 진짜 태어나서 그런 심한 액션을 처음 치고받았어요. 정말.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액션 감독님이 한 분 더 계셨어요. 신은경 선배님이 합두 짜시고 뭐 두 분이서 막 서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막 진짜 육탄전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더 그림이 더 잘 나왔던 것 같고 리얼하게 나왔던 것 같고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